광진철지. 사건 개요에 적힌 내용 모두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허경식 과장도 함께 있었고 제가 택시비 받을 때도 괜찮으니까 받으라고 했습니다. 허경식 과장,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풍산 건어물과 미팅 중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형, 그때... 황준철 주임! 공적인 자리입니다. 직책으로 부르세요. 황준철 주임은 평소 과도한 접대와 금품 요구로 영광수산 임직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었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영광수산의 상품을 반품시키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있음을. 영광수산 대표 김복성. 김 사장님이요? 야, 황주임. 너 거기서 언제 과장 될래? 내 밑으로 들어와. 키워줄게. 그리고 과장 최민식 역시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황주임, 우리 프로모터들 좀잘좀 챙겨주라. 내가 푸르미에서 믿을 사람이 황주임 너밖에 없다. 어서 오세요. 사건 당일 황준철만 동석하였다는 사실 또한 프로모터 정성민. 준철아, 이번에 정직원 티오 하나 나지 않냐? 나 좀 꽂아줘. 아, 같이 좀 먹고 살자, 어? 그리고 프로모터 변진혁의 진술로 이미 확인됐습니다. 황준철 주임, 이 진술들 인정합니까? 아닌데, 그 다 허 과장님 얘긴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 진술을 했단 겁니까? 이유가 뭐죠? 아니, 그거야. 담당 과장한테 잘못 보이면 납품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협박해서 거짓 진술서를 쓰게 했다는 거야, 지금? 와, 아무것도 없는 놈. 불쌍해서 키워줬더니 등에 칼 제대로 꽂네. 그렇게 안 봤는데 악질이네, 저 새끼. 자, 그럼 황준철 주임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진술은 있나요? 여기서 일했던 성필이 그 허 과장님 맨날 접대받고 돈 받았던 거. 성필이? 아, 강성필이? 그 프로모터들한테 하도 집착돼서 내가 잘라버린 걔? 아유, 그럼 나라도 뭐 좋은 말은 안 써주겠네. 뭐든 지어서라도 그냥 이상하게 쓰지. 안 그래? 강성필 씨가 5월 28일 접대 자리에 황준철 주임과 동석했나요? 아니요. JTBC